안녕하세요. 오늘은 반찬으로 먹기 좋은 호박볶음 만들어 볼게요.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는 새우젓 호박볶음은 수민의 반찬 레시피로 소개해 드릴게요. 호박볶음은 집에 있는 양념만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인데요. 새우젓은 필수랍니다. 오늘 호박 요리는 애호박을 사용해 볼게요. 애호박의 양꼭지는 잘라내 주세요. 호박은 물은 채소라 너무 얇게 썰으면 금방 물러지거든요. 이렇게 좀 두툼하게 썰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. 호박볶음은 애호박보다 둥근 호박이 더 맛있더라고요. 둥근 호박이 보이면 하나 꼭 집어오세요. 이제 간단하게 볶아볼게요. 볶음팬에 호박을 넣고 간마늘과 생수를 섞어주세요. 이대로 뚜껑을 덮고 먼저 익혀주는데요. 살짝만 익혀줄게요. 김이 나면서 호박이 익는 냄새가 나면 뚜껑을 열어주세요. 새우젓으로 간을 해주시는데요. 호박 한 개당 한 큰술씩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오늘 호박볶음은 붉으스름한 색도 예쁘게 고춧가루를 넣어줄게요. 아이들과 함께 먹을 거면 고춧가루를 빼셔도 된답니다. 호박볶음은 국물 자작하게 만들어서 밥 비벼 먹기에도 좋은 레시피랍니다. 뚜껑을 닫고 2분 정도만 더 익혀줄게요. 너무 푹 무르지는 않고 약간 살캉살캉한 맛으로 익혔습니다.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를 해주세요. 수민의 반찬 호박볶음 완성입니다. 이제 호박볶음의 맛을 볼게요. 두툼하게 썰기를 잘한 것 같아요. 두툼해서 식감이 좋은데요. 여름 반찬으로 좋은 호박볶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